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대만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만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대만에서 지진이 났다고 봐도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류큐 해역이 좀 조심스럽고, 여기서 만약에 대지진이 나면은 한반도까지 위험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만을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7.7의 강진 이후에 바누아투 라인에서 로열 제도에서 7.7이 바누아투 라인에서 난 이후에 지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어제 칠레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 서서히 그 환태평양 전역으로 옮겨가면서 알래스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을 놔두고서 일본만 쳤단 말이에요. 어저께 일본, 오늘 계속 좀 일본을 쳤지. 오늘 지금도 사실은 일본 오키나와 요나쿠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드디어 대만을 친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본과 달리 어제 오늘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단발성으로 한번 일어났다고 이렇게 대만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응집된 뭔가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진학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대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조심해야 될 사정입니다. 뭔가 큰 게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대만 같은 경우 이게 좀 제가 또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춘절이래 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 지금 중국과 달리 중국은 춘절이래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향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지금 이제 뭐 물론 대만이란 땅 어떤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어떠한 팬데믹 때문에 그 어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적겠지만 그게 또 이제 그 큰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우선은 뭐 팬데믹 상관이 없이 우선 전반적으로 다 고향으로 가겠죠. 춘절 이 긴 연휴 동안.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대만이 이게 만약에 요번에 춘절 기간에 큰 게 하나 대지진이 터지면은 춘절에 대지진이 터진다는 거는 그 인명 살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인명 손상이 상해를 입는 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춘절이고 다 같이 모여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그 뭐 어차피 중국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지진 가지고서는 뭐 얘기할 건 없겠지. 사실은 지금 뭐 칭하이성하고 쓰촨성, 민난성, 뭐 신장 몇 군데고 그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큰 어떠한 지진에 대한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어떤 응급력에 의해서 크게 터지는 그런 부분은 안 보여. 물론 중국도 칭하이에 유성이 떨어지고 붉은 해가 뜨고 베이징에 뭐 저기 태양이 세 개가 보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100% 딱 지진과 연관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심해어라든지 어떤 이런 동물들의 어떠한 뭐 개가 크게 짖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쓰촨성 때 그 베이징 올림픽 당시처럼 그 뭐 어떤 두꺼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동물들이 움직인다든지 비둘기가 갑자기 떠난다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뭔가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현재 작년에 그냥 물고기가 튀는 현상은 좀 사실 이상해요. 그거는 작년 여름에 윈난성 거기 장수성에서 물고기가 튀었던 것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전역을 어떻게 그 대폭발로 몰고 갔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무슨 미국의 옐로스톤처럼 몬타나, 와이오밍, 뭐 아이다호 거의 폭발해가지고 미국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지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저께 바누아투 라인에서 지금 쳤죠. 7.7이 그 나서 그 저기 전진이 3개가 있었어요. 6점대가 그거 나서 그 본진이 7.7이 치고 나서 여진이 지금 아직도 지금 아까 제가 그 보니까 여진이 아직도 있어요. 여진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로열 지대에서 그 바누아투 라인에서 아직도요.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일본하고 류쿠해구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이쪽으로 계속 지금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만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대만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이번 주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요 며칠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큰 거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춘절돼가지고 다 같이 지금 집안에 몰려있죠. 휴일이죠. 지금 직장이 안 나가잖아요. 대만 사람들. 다들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큰 거 터지면 지진 같은 게 뭐 참 안 좋은 얘기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뭐 지진이 얼마 날 수 그런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수치는 만약에 하여튼 어느 정도의 높은 수치가 터지면 이거 굉장히 큰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대만에 계시는 그 유학생분들하고 교민분들은 기상 방송을 보세요. 이게 자존심이라든지 뭐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많은 이게 인생을 살아보는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 고집대로 독불 장군처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하고 대만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일본하고 대만에서 지진 날 것 같다, 대지진 날 것 같다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지질학자들이 일본이 무너진다, 뭐 저 일본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대만 분들 지금 춘절이기 때문에 집에 다 몰려있고 그리고 직장도 안 나가죠. 대만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대만은 그 저기 그 산소도 안 한단 말이에요. 땅이 좁기 때문에 화장한다면 화장. 제가 그 대만 친구한테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대만은 법적으로 화장을 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그 친구한테 들은 걸 제가 정확하게 맥슈어 해가지고 확인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여튼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현재 팩트는 대만이 위험하다. 그겁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만이 위험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만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겁니다. 얘기하다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영상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또 길어졌네요. 영상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이런 위험성을 그런 거에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그 영상이 줄어 좀 저기 짧아야 됩니다. 5분이나 그 정도는 전 자꾸 너무 10분 20분 막 가다 보니까 조회수는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분대로 낮추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길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2월 12일 날 지금 보면은요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16시 46분 33초에 지진규모 4.6이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대만 류쿠해구가 대지진 경고가 있습니다. 2월 9일 날 오키나와 요나쿠니 01시 56분 31초 지진규모 5.1이 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2월 6일 오키나와 요나쿠니 17시 36분 02초 지진 규모 5.4가 발생했습니다. 1월 25일 오키나와 요나쿠니 20시 34분 06초 지진 규모 4.0이 발생했습니다. 1월 25일 오키나와 이시가키 07시 25분 35초 지진 규모 5.2가 발생했었습니다. 1월 20일 오키나와 요나쿠니 21시 02초 53초 지진 규모 4.4가 발생했습니다. 1월 1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오키나와 트라프 이쪽 대만 육후에 해구 쪽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진짜 대만 인구는 2377만 명 정도 되고요. 대만에 만약에 이 대만 류쿠 해구하고 오키나와 트라프에 큰 대지진이 나면은 중국 본토하고 한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만 분들은 좀 저기 잘 지진 방송 들어주시고 저기 우리 교민분들 저기 저기 방송을 잘 들으시고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그 저기 뭐 방법이 없죠. 뭐 계속해서 그냥 그 방송 듣는 수밖에 없죠. 뭐 기상 방송 같은 거. 대만 기상 방송을 들으세요. 일본 근데 일본은 지금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오픈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베이징도 그랬어요. 수천성 올림픽에서도 저기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때 그 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이상하다, 칭조가 뭐 두꺼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이게 대진 전조현상 아니냐, 뭐 무지개 그림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이후에 많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 관련된 얘기 못했었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어요. 왜 베이징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지진은 지진이지 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느냐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도쿄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 관련된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진 관련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에 이렇게 심각한데 당장 일본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도 지진 얘기가 없잖아요. 따라서 일본 기상청에 있는 정보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진짜 지진 상황을 볼 수 있는 한국 기상청과 대만 기상청, 그 다음에 유튜브 기상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